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지요. 우리 수험생들 많이 또 긴장이 될 텐데 날씨는 도와줍니다. 수능 한파 없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에서는 총 34개 시험장에서 12,220명의 시험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 시험장 전방 200m에서는 차량 출입이 통제가 되고요. 뭐 교통경찰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지각 위기 수험생 태워다 주기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시험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마음으로 응원을 해보고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이제 만나봐야죠. 오성원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성권 씨, 너무나도 짧아서 보내기 아쉬운 이 가을의 끝자락을 만나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짧죠. 여러분들 이번 짧은 가을에 어떻게 단풍 좀 제대로 구경하셨나요? 내일 봐야지, 내일 봐야지, 다음 주가 더 예쁠 거야 하다 보면 어느새 우수수 떨어지는 게 바로 가을 단풍입니다. 야속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을 단풍을 즐기지 못하셨던 분들, 아, 강과 들이며 산이 어우러져 너무나 좋은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영동의 금강둘레길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어우, 가을 남자 추남이에요. 낙엽도 촥. 오늘 제대로 가을이 깊어가고 저에게도 좀 가을이 느껴지시네요.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가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동에 있는 금강둘레길에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요, 금강둘레길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절 따라오시죠. Follow me!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오색빛으로 물들은 나뭇잎들이 살포시 내려앉은 계절. 짧아서 더 아름다운, 그래서 더 오래 가도록 기억하고 싶은 금강의 가을을 만나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가을이 저물어가는 길목은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지금 이곳은 양산팔경의 제2경인 강선대인데요. 이야,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정말 여행하기 좋은 날인데 이런 날씨에 어떻게 혼자 여행하나요? 자, 제가 추운데? 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천태산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지동입니다. 영동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란데요. 저는 진짜 오늘 혼자 여행해야 되는 줄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분이 함께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성권 씨와 함께 우리 양산팔경의 멋진 모습을 같이 구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양산팔경은 영동군 금강산류에 위치한 8개의 명승지를 말하는데요. 금강둘레길은 그 중에서도 이경이 강선대부터 팔경 용암까지 걷는 코스를 말합니다. 야, 저희가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점에 바로 이곳 강선대가 있습니다. 예. 올라와 보니까요, 야, 주변이 탁 트이고 마음도 열리고 뭔가 신선이 된 기분인데요. 예, 그렇죠. 여기가 신선이 눈을 다 간 곳입니다. 아, 진짜. 예, 또 양산팔경 제2경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또 비봉산 자락에 이렇게 딱 비봉산을 바라보고 우리 육각형 정자가 딱 있어가지고 과거에 그 문인들이 여기서 풍류를 즐기고 이렇게 시인 묵객들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아름다운 누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신선이 내려와 유유자적 시간을 보냈다는 설화가 어쩐지 그냥 농은 아니었을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신선도 이 강선대에만 머물렀다면 아마 아쉬웠을 겁니다. 발길을 옮기는 곳곳마다 어찌나 아름다운지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걷는 내내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였습니다. 아, 저 낙엽 밟는 소리도 참 좋잖아요. 아, 선생님. 네. 제가요, 진짜 우리 충북에 많은 곳들을 돌아다녀 봤거든요. 네. 근데 와, 이 영동의 금강둘레길 압도적입니다. 굉장한데요. 네, 아주 멋지죠. 네. 그래서 영동 분들이 다들 마음이 좋아요. 아, 또 그런 이유가 있군요. 아, 근데 우리 선생님과 함께 걸어오다 보니까 네. 여기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강선대와는 다르게 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가 오경 한백정입니다. 예, 과거에 그 시인 묵객들이 여기 와서 강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즐겼던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마음이 부여로워지네요. 예. 네. 금강이 아주 기가 막히게 흐르고 정자 아주 아름답게 서 있죠. 네네.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내는 능력, 보면 볼수록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강가에 정자를 지어놓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 아름다울 거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아셨던 거죠. 뭐 그림입니다. 한 폭의 그림. 네. 야, 선생님과 이 풍경을 보고 있자니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아주 그 우리 영동의 둘레길 멋지죠. 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또 산다는 것도 중요한 덕목같고 과거의 그 시인 묵객들이 느꼈던 이런 감정으로 또 이 자리에 선생님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장 영동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유구한 이야기가 흐르는 고을이기도 한데요. 깊은 가을만큼이나 무르익은 이야기가 많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악. 난계 박연 선생의 어리서려 있는 곳인 만큼 곳곳에서 국악의 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권 씨, 이 다리가 무슨 악기 같이 보입니까? 오, 악기요? 영동의 악기 하면 또 난계의 고장이니까. 그렇죠. 가야금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검은고? 그것도 아닌데. 아, 제가 알고 있는 악기는 다 나왔는데요. 그럼 무엇을 닮은 건가요? 해금입니다. 해금. 아, 해금. 예. 닮았네요. 이 해금을 본떠서 만든 다리입니다. 여기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21년도 11월 달에 완공이 됐고, 네. 288m 길이고, 폭은 2m 길이고, 모든 그 둘레길 도는 분들이 여기 한 바퀴씩 돌아서 이렇게 즐기고 가는 코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금강둘레길 가을 경치의 진수를 맛볼 시간입니다. 금강물빛다리의 매력은 금강과 송호관광지, 양산팔경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건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 영원히 이곳에 머물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야. 야, 너무 멋지네요, 저기도. 네. 우리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 짧지만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계절 중 이렇게 확실하게 자연이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 또 있을까요? 제 선생님은요, 이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가을이요? 예. 오, 이유가 있을까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잖아요. 아, 아름답게. 노란하고 빨갛게 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요, 사실 그 오늘 오기 전까지 그 사계절 모두가 그냥 저에게 다 그저 그런 계절이었거든요. 근데 네. 아닙니다. 오늘 영동의 금강 둘레길을 걸어보니까 네, 예. 가을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예, 특히나 네. 이 은행나무, 낙엽들. 이게 예. 바로 저한테 가을을 선물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떨어진 낙엽을 하나씩 들고 예, 예 그렇죠.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쁜 낙엽을요? 예. 네. 아주 이쁘죠? 선생님, 이걸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름답잖아요. 아, 그 다른 또 노란하게 아름답잖아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예, 예. 아름답다. 무슨 다른 예.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 어떤 계절, 가을의 그 어떤 날보다 가장 생노란 게 바로 이 은행나뭇잎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걸 고른 이유가요. 일단 꼬리가 길어가지고요. 예, 제가 키가 작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키가 크네요. 그래서 제가 키가 네. 은행나무 골라봤습니다. 저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예쁘게? 하나, 둘, 셋. 오. 어때요? 갈람자 같나요? 이 순간만큼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단풍 하나씩을 들고 육경 여의정도 눈에 담아봤는데요. 여의정은 요즘 말로 마치 포토존처럼 아기자기하게 예쁜 정자였습니다. 주변 경치도 아름다워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겠죠? 진짜 포토존이네요. 이야,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군요. 걷는 내내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금강둘레길. 그렇게 가을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강물줄이 한가운데 우람한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단풍과 어우러져 어쩐지 더 신비롭게 보였는데요. 그러네요. 선생님. 네. 저기 혼자 동그라미 있는 저 바위는 뭔가요? 아, 저게 우리
양산 팔경의 마지막 바위 용암입니다. 아, 네. 과거에 선녀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용이 너무 경치도 좋고 선녀도 이쁘고 그러는 바람에 하늘로 승천하지는 못하고 굳어서 바위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저게 용이었던 거군요. 예, 그렇죠. 아. 용도 홀려버릴 정도의 아름다움. 아무래도 그 계절 역시 가을이었던 게 분명한데요. 이렇게 금강의 무르익은 가을과 함께하고 나니 많은 이들이 짧지만 강렬한 계절, 가을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쭉 금강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요, 배가 고파요. 선생님, 어디 맛있는 거 없을까요?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가을 하면 버섯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버섯으로 만든 음식 하는 데가 있으니까 먹으러 갑시다. 가보시죠. 얼른 이리로 갈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자연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 바로 자연산 버섯을 빼놓을 수 없죠. 영동의 자연이 내주는 버섯들을 아낌없이 넣어 푹 끓여주는 자연산 버섯찌개. 이게 바로 영동의 가을을 입으로 즐기는 방법 아닐까요?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즐기고 최고입니다, 영동의 가을. 네. 아, 조금 전까지는요, 영동을 눈으로 즐겼다면 지금은요, 입과 코로 즐기고 있습니다. 제 콧속과 입안은요, 버섯 오케스트라가 향연을 펼치고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한 입 더 먹어야겠어요. 하루하루 날이 더해갈수록 바람은 차가워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가을이 아쉬워 한 자락 붙잡고 있는 이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나무들 사이사이 바람이 불어가며 소곤소곤 말을 거는 것 같을 때 금강둘레길에서 가을과 인사를 나눠보는 거 어떨까요? 네, 영동의 금강 둘레길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늦가을 하면 이 늦가을에 우수수 떨어지는 이 낙엽들도 참 아름답다고 느끼는데요. 성곤 씨, 네. 그리고 이 낙엽들을 밟으면서 걷는 그런 낭만도 있죠. 아, 맞습니다. 이 낭만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 바로 이곳 영동 금강 둘레길이었는데요. 이 파란 하늘과 울긋불긋한 산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마치 신선이 돼서 시를 읊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지나가면서 추워지고 있는데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저희가 하얀색 옷으로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금강 둘레길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천태산 지킴이가 함께 해줬는데 네. 이 천태산 충북의 설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계절에 가시면 좋다고 하니까 시간 내셔서 함께 다녀오시면 어떨까요?